이거는 이제 금관 부속, 금관들 국보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레플리카죠, 레플리카. 네. 대가야, 대가야가 이 섬진강 유역까지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신라 때 지금 이제 이번 여행에서는 대가야, 아라가야, 금관가야, 지난번에는 이제 소가야, 비화가야, 성산가야, 성주에까지도 가야가 있네. 본연가야. 아, 그렇구나. 성주에까지도 성산가야, 비화가야, 성주에까지도 가야가 있네요. 대가야, 왕릉정시관. 네, 대가야 왕릉전시관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어 놔서 이제 실물을 이제 보러 가기 전에, 실물은 가도 이 안에 걸못 보니까, 뭐못 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고령지산동 44호분. 아, 이게 그 여러 개의 고분을 전시한 것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44호분을 모형을 만들어 놨네요. 40명 이상의 순상자를 묻었다는. 아, 으뜸 돌강이 굉장히 크구나. 으뜸 돌강이 저렇게 크고요. 딸린 돌강도 상당히 크네. 그러니까 딸린 돌방에 묻힌 사람만 해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으뜸 돌방이 정말 크다. 이거 뭐 내가 보기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왕릉일 수밖에 없네요. 왕릉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아,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으뜸 돌방에는 주부장자 말고도 하인 두 명을, 신하 두 명을 이렇게 순장을 앞뒤에다 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딸린 돌방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그 외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아마 이 배치도 다 나름대로의 어떤 룰을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배치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서 보는 것은 이제 실물이긴 하지만 이제 외면만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도면이라든지 설명만 보는 거하고 확실히 확 달라지네요. 굉장히 크기가 크다.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 물건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가야 왕릉 전시관 구경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분군 이제 구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가야 고분 관광로하고 주산 정상, 주산의 산성이 지금 남아있나?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갔다 와야 될것 같고요.
주산성에는 산성이 남아있나? 그 좀 물어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영상에서 끊고요.